많은 기대가 있는데 이거 안 들으면 낭패인데 어디 보자. 뭐가 들은 거? 들어온 거 같아요. 아유, 야, 야, 바닥바닥 거리는 거 같은데? 뭐가 들은 거 같아. 아이고. 야, 야, 뭐 들었네. 야, 아, 야. 엄청 크게 들어있는데? 예. 아, 이런 게 있어요 여기? 예. 뭐예요? 붕어예요? 예, 예, 이거 향어. 네. 향어? 어우, 쩔었네. 입춘이 훨씬 지난 3월 어느 날, 자연이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 여기 몇 마리가 있네. 언 땅을 뚫고 파탄 새싹이 움터야 할 이때, 땅속에서 만난 건 따로 있는데요. 바로 예, 지렁입니다. 자연이는 이 녀석들로 뭘 하려고 하는 걸까요? 아, 한번 해볼까? 아버지 뭐 하시게요? 낚시 지렁이 끼고 계세요. 이거 빼고. 아, 낚시 하시려고요? 아니 근데 낚싯대만 펼치면 되는 어느 그 여름 낚시와는 달리 산골 낚시는 준비할 게 참 많아 보이네요. 우리 낚싯대 이렇게 손으로 만들어서 하세요? 예, 산속에서 뭐 낚싯대가 있나요? 낚싯대 하나 사려면 비싸서 낚싯대에서 낚싯대 살 돈이면 뭐 고기를 사서 먹죠. 예, 번거롭기는 해도 산에서는 뭐든 내 손으로 하는 재미가 있죠. 단백질 보충을 한번 해볼까? 이거 얼음이 얼었으니. 아차. 이런. 아차. 아, 이거 일이 커지는데. 조심하세요. 네, 조심히. 그렇죠. 예, 낚싯대 던질 수 있게 꽁꽁한 얼음판을 적당히 이렇게 깨주고요. 왜? 무슨 일이 왜 걸렸어요? 그리고 이게 낚시는 오늘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아까 지렁이에서 빠졌네. 먹지도 않고 나무가 지렁이 따먹었네. 아, 산속에서 낚시하는 건 예상치 못한 변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종합 낚시를 사람들이 종합 예술이라고 이렇게 모든 게 이게 정신이 통일이 안 되면 얼음 깨는 사이에 이렇게 또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고 나무가 지렁이 다 따먹었잖아. 자,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낚싯대를 한번 던져봅니다. 연못에 낚싯대를 들이우고 나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 마음이 아주 평온해지는데요. 산으로 들어와서 유유자적 살아가는 일, 자연인이 그토록 바라던 로망이었습니다. 아이고, 한 발 한 발 내딛는 게 쉽지가 않네. 고생이 많습니다, 승유 씨. 야, 진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봄이 온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요. 한겨울이네, 한겨울. 여기 오니까 날씨도 춥고, 아, 차에 이 아이젠을 항상 싣고 다니니까 안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야, 누가 보면 이게 한 12월이나 1월인 줄 알겠는데 지금 3월입니다. 지금 현재 지금 3월인데 지금 아직도 한겨울이네. 아이, 추워. 춥지. 흰눈 뒤집어 쓴 나무도 어디게 오는 봄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겠죠. 네, 그래요. 힘내요. 아유, 저기 계시네.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이고, 어서 오세요. 아유, 누추한데. 아이고. 야,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아이고, 그게 고생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걸렸네요. 예. 네, 나는 자연이다, 이승윤입니다.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아니, 여기는 꼭
다른 세상 같아요. 아, 그렇죠. 야, 눈이 비 네. 엄청 내렸나 봐요. 기온도 네. 엄청 추운데요. 아, 예, 춥죠. 예. 아, 많이 춥고 신목일쯤 돼야 이제 이게 거의 다 녹아요. 아, 그래요? 예, 여기는 완전히 뭐. 야, 아직 한겨울이군요. 예, 한겨울에 3월 달도. 예. 아, 저 예, 반갑습니다. 아, 예. 아유, 어디 아유. 인상이 정말 좋아. 아, 별 말씀을요. 아유. 아유, 뭐 하고 계셨어요, 근데? 아니, 좀 뭐 단백질 보충을 할 게 없잖아요, 산속에서. 예. 그래서 좀 이게 고기 좀 잡을 때 이 잔챙이가 한 물리네요. 예, 날씨가 많이 추워서 그런지 물속 고기들이 아주 깊이 숨었나 봐요. 여기 고기가 좀 많이 있어요? 고기는 그 전에 이게 새끼, 새끼들을 갖다 이렇게 많이 넣어가지고 아. 몇 년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새끼를 쳐가지고. 예. 여기 지금 혼자 계신 거잖아요, 이 깊은 곳에. 예, 예. 그래서 이제 혼자 쭝얼쭝얼 뭐 여기 들리는 사람도 없고 시내에서 미친놈처럼 취급하는데 여기는 뭐 선촌에 눈이 쌓인 어느 날 밤에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이러면서 그냥 쭝얼쭝얼 되는 거예요 그냥. 축하드립니다. 네, 자연인 최초로 가곡을 부르셨습니다. 네, 산천에 눈이 쌓여서 그 노래가 생각이 나네요. 아, 보통은 이게 우리 이게 트로트가 나오거든요. 아, 근데 이게 노래를 많이 부르시나 봐요, 여기서. 네, 노래를 잘 하시는데? 그냥 뭐 가만히 있다 보면 네. 사람이 어떤 그 말도 좀 잊어버릴 수 있고 사람을 그러니까 노래도 부르고 뭐 이게 친구가 없어요, 여기는 뭐 이게 짐승들도. 여기는 뭐 한 5월 달 되면 새들이 하여튼 여기 뭐예요 이쪽으로 새끼도 많이 치고 근데 겨울에는 멧돼지 정도밖에 없죠 뭐 그리고 왠지 이런 곳의 겨울은 쓸쓸할 것 같아요 겨울 나기가 그렇죠 뭐가 뭐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그러니까 이제 더 혼자 춥고 그렇지만 불필요한 소음에서 벗어나서 고요한 자연에서 마음의 위안을 얻기도 하죠. 야 왔다. 아, 야 얘는 제법 큰데요? 예. 이제 날이 따뜻해지니까 좀 큰 놈이 올라와. 한 마리 잡혔네. 야 낚시하려고 고생한 거 생각하면 결과물 좀 아쉽긴 하지만 괜찮아요. 기다리다 보면은 뭐 큰 놈도 여러 마리 올라오겠죠? 그럼요. 아, 이게 날이 추니까 이놈들도 안 나오네요. 네. 그냥 우선 이렇게 담가놓고 네. 추운데 오시느라고 그러는데 몸이나 녹이러 올라가시죠. 아, 그러시죠. 네네. 자, 먼 옛날 전쟁이 난 줄도 몰랐다는 화전민 마을. 자연이는 17년 전에 이 터를 미리 사놓고 들어와서 살 날만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아, 여기가 집이군요. 네네. 오래전에 허물어져서 뼈대만 남은 옛집을 손수 보수해서 거처 공간을 이렇게 마련했죠. 아 근데 집이 굉장히 독특한 게 이런 뭐 그림들, 그러니까 약간 미술 작품들이 있어요. 네, 이건 뭐 그냥 여기도 그렇고 이거는 제가 어디서 밖에서 그냥 이렇게 가져오신 거예요? 예, 네, 뭐 그린 것도 있고. 네? 예, 그린 것도 있고 큰 거는 여기서 직접? 예, 한 30년 정도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이제 서당이라고 있었죠 시골에. 네. 이렇게 서당에 가서 이렇게 어깨너머로 그 글도 배우고 하면서 이제 네 서당에서 붓글씨와 함께 묵화를 배운 걸 시작으로 그림 그리기에 취미를 갖게 됐다고 해요. 젊었을 적에도 틈틈이 그림을 그리면서 수많은 작품을 완성했다고 하는데. 야, 예, 이런 작품들이 창고에 쌓여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이거를 뭐 어디다 쓸 데가 없으니까 여기 뻥 뚫린 거, 벽 막는 걸로 쓰면 되겠다. 그 용도로. 예, 그냥 놔둬봐요. 뭐 어디 쓸 데가 없죠. 근데 뭐 예술적인 재능이 있으시네요. 딱 이거 봐도. 옛날부터 예체능에 관심이 있었는데 직업은 또 엉뚱한 데로 갔죠. 아, 잠깐만요. 그러면 아, 뭐 화가나 그런 네, 그런 걸로. 꿈을 꾸고 가야 되는데 네. 옛날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그럼 무슨 일로 하셨어요? 쉽게 말하면 좀 남한테 별로 안 좋은 직업 어? 한번 맞춰보세요 남한테 뭐. 별로 안 좋은 직업이요? 별로 안 좋은 직업 사람을 이렇게 잡아놓는 일 사람을 잡는다 사람을 잡는 일 이제 경찰이요? 어이 맞아요 맞으셨네 오,
예. 통찰이 줬어요? 네. 예. 그러기 때문에 그 애환이 커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죽은 시체도 많이 만져야 되고 또 뭐 유서 목매달아 그 유서 쓴 거면 유서 보면서 내가 남 같지 않아도 눈물도 흘려야 되고. 예, 35년간 수많은 사건을 겪은 탓에 퇴직 후에 아주 과감하게 산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제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네, 지금 이제 어떻게 또 살고 계신지 예, 예.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 너무도 취해서 하여튼 뭐 아 운막 같죠? 운막. 네. 네, 깊은 산속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지든 혼자 해결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만일을 대비해서 이것저것 잣동사니를 많이 챙겨 드셨대요. 이전에 살던 사람이 쓰던 공구까지도 버리지 않고 이렇게 그대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오래돼 보이는 지게가 있어요. 네. 이게 요즘에는 없죠 이런 게. 이게 옛날 방식 그대로 받. 그러니까 네, 맞죠. 옛날에 만든 것 같은데? 옛날에 포천이 제 고향인데 시골에서 부모님이 쓰시다가 놔둔 거. 부모님이 쓰시던 거예요 이게? 네. 이거 진짜 오래된 거. 네, 오래됐어요. 한 뭐 하여튼 제 나이보다는 많을 거예요. 오랜 세월 손때 묻고 또 많이 낡았지만 여전히 튼튼해서 잘 쓰고 있다고 합니다. 야, 이게 진짜 오리지널 황토방이네. 네, 저렇게 이제 우와. 100% 진흙으로 하니까 세멘트를 안 섞다 보니까 떨어졌어요, 이렇게. 오, 여기 그 냄새가 찜질방 냄새. 네, 그런 냄새 나죠. 아유, 흙이 다 떨어졌네요. 조만간 보수 좀 해야겠어요. 여기 이제 황토방이고. 예, 예. 자, 이번에는 자연인이 주로 생활하는 공간으로 가보죠. 여긴 넓네요. 네. 겉에는 좀 초라해도 안에만 이제 와. 손질을 해놨죠. 자,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한쪽 벽을 가득 채운 장식장. 거기에는 산에서 담근 각종 담금주와 예전부터 모아온 장식품들이 예, 이렇게 사이좋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뭐 여기 장식품들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네. 이게 다 친구예요. 아무것도 없으면 너무 창고 안에 들어온 것 같아서 이게 다 이렇게 색깔이 다른데 이걸 원래 이렇게 한번 맞춰볼까 했더니 엄청나더라고 이게 공인 돈이. 그래서 보니까 이건 학교에서 누가 버린다 그래서 갖다 놨고 이건 누가 이사 가면서 버린다 그래서 갖다 놨고요. 다 재활용. 네, 이것도 누가 또 이사 가면서 버린 거라서 갖다 놨고 다 전부 100% 99.9가 아니라 100% 재활용입니다. 이 산 속에 네. 돈 주고 한다는 거 의미가 없더라고요. 아 근데 뭐 아늑하고 좋은데요? 이제 이 중에서 제일 쓸만한 거 하나는 요거 이제 요거가 이제 우리 옛날 서당님 서당하면서 이게 이제 조금 벼루구나. 벼루. 예, 예. 요거가 하나만 이제 여기서 지금 제가 제일 아끼는 거죠 이게. 아 벼루. 여기 봐, 요 벼루고. 이거는 뭐 뭔가요? 이거 초대인가요? 예, 초대예요. 근데 이제 여기 전기가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돼요. 비가 오거나 번개 치거나 천둥 치면 100% 나가요 전기가. 아, 전기가 끊어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또 다시 촛불을 켜고 있다가 이거 버리실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버리지는 못하고 그냥 전기가 나가면 나가면 또 쓰고. 네, 예상치 못한 일들이 수시로 일어나지만은 분명한 거는 그럼에도 자연인은 살수록 이곳이 마음에 쏙 든대요. 넘어져요. 조심하세요. 예. 야, 여기는 항상 조심해야 되겠어요. 네, 늘 넘어지기 잘하고. 네. 넘어지는데 난 이골이 나가지고 이제는 이제 아까 낙체가 아까 안 되던데 통발을 담그는 거 있으니까 그걸 한번 보러 갑시다. 예예예. 예, 예. 네. 자, 그래야죠. 혹시라도 물고기가 안 잡힐까 싶어서 낚시 전에 미리 통발을 넣어두셨대요. 야, 근데 날씨가 지금 네. 얼마나 춥냐면 그새 얼어붙었어요. 네. 아까는 저기까지 다 이렇게 예? 다 깨놨었는데 그새 여기까지 얼어붙은 거야, 이게. 많은 기대가 있는데 이거 안 들어오면 낭패인데. 어디 보자. 뭐가 들은 거? 들어온 거 같아요. 아유, 바닥 거리는 거 같은데? 뭐 들은 거 같아. 야! 야, 뭐 들었네. 야! 아, 야. 엄청 그래도... 크게 들어있는데? 예. 아, 이런 게 있어요, 여기? 예. 뭐예요? 붕어예요? 예, 이거 향어인데. 향어? 야, 씨알이 굵은 향어. 오, 붕어도 있네요. 야.
낚시로는 엄두도 못 낼 녀석들을 네 마리나 건져 올렸어요. 거기에 또 겨울잠이 덜 깬 개구리까지 걸려들었네. 이거 어차피 둘이 다 먹지 못하니까. 예, 예. 향어만 놔두고. 예, 예, 그렇게죠. 예, 향어만 예, 놔두고 요거는 작은 거 미꾸라지도 풀어주고. 예. 개구리도 풀어주고. 풀어주고. 아이. 아이. 허허. 아이 거기다 던지시면 어떻게 해요? 저 아유 저 막대기로. 저 잠깐만 잠깐만요. 저 깨그러지 너도 가라 살아라. 저놈도 저리 가. 믿기 전에 이거 믿어야지. 기절했나? 기절한 것 같아요. 얼음에 딱 맞더니 살아날 거예요. 기절한 것 같아요. 개구리는 기절을 딱 깨냈네. 제발. 살아나요? 정신 차려! 아, 살아나겠죠? 네, 살아나요. 자, 이것만 갖고 먹읍시다. 예, 예, 예. 자, 제일 싫은 향어 최종 선택됐습니다. 그럼 맛있는 식사 기대해도 되죠?